그룹 방탄소년단이 첫 유료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더 라이브를 통해 오랜만에 팬들을 만났습니다. 어서와. 방방콘은 처음이지? 지난 14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공연에서 방탄소년단은 데뷔 초기곡부터 최근 발표한 정규 4집 수록곡까지 모두 12곡을 90여 분간 선사했는데요. 이번 공연은 콘서트를 위해 개설된 URL로 접속해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 세계의 거대 팬덤을 거느린 방탄소년단답게 공연 말미 기준으로 시청 인원은 75만 명이 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콘서트 무대에 선 것은 지난해 10월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연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 월드투어 피날레 공연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방탄소년단은 4월 서울을 시작으로 새 월드투어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일정을 전면 중단해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회장이 미국 빌보드 2020 인디파워 플레이어스에 선정됐습니다. 빌보드는 방시혁 회장이 방탄소년단과 함께 멀티 플래티넘 앨범, 글로벌 스타디움 투어, 글로벌 팬덤 아미라는 큰 성취를 이루어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방시혁 회장은 앞서 2018년과 2019년 빌보드 인터내셔널 파워 플레이어스와 버라이어티 인터내셔널 뮤직 리더에 각각 2년 연속 선정된 바 있는데요. 이어 올 초 전 세계 음악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를 꼽는 빌보드 파워 리스트에도 선정됐습니다. 트와이스가 신곡 More and More로 걸그룹 최다 음악 방송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트와이스는 지난 14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서 1위 트로피를 안으며 걸그룹으로는 가장 많은 통산 102번째 음악방송 1위를 달성했습니다. 트와이스는 앨범 More and More로 빌보드 3대 메인 차트 중 2개에 최초 진입했는데요. 빌보드 200에선 200위, 아티스트 100차트에선 96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